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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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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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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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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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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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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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고통의 신비 3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 3단에서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을 바라봅시다. 가시로 엮어진 그 거짓의 왕관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를 온전히 찍어 누르며 조롱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 속에 우리의 죄로 일그러진 영혼의 손을 또한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이시며 그 뜻을 이루시려는 겸손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건네줘 보라 이 사람이요 라고 자주색 옷을 걸치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로 타락한 사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하셨던 하느님이 몸소 인간의 죄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가져온 황금을 상징하는 진정한 왕으로 드러날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아라, 나와 같은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는 영혼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고통과 멸시를 덜 받는 영혼들은 영광을 받는 데에서도 덜하게 될 것이다. 이제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기도를 듣도록 합시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고통의 잔을 마실 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바치는 희생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항구한 노력은
곧 저의 삶입니다.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요. 마음의 가장 비밀스런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이 깊이 숨겨진 곳에서 고통받기, 아무도 모르게 순수하게 아무런 동정이나 위안도 없이 번제의 희생제물처럼 타버리기,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그 성심의 아픔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피가 그분의 얼굴을 뒤덮는다. 망가진 그의 얼굴은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겟세마니에서는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지워졌고 재판정에서는 모든 사람의 고통, 굴욕, 멸시, 착취, 속박이 그분에게 지워진 것이다. 너희를 위해 땅 위에서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승리를 보아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내 고통을 내 아들의 모든 고난과 합친다. 하느님 자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나를 참된 어머니로 주신 것이다. 너희 모두 내 티 없는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오너라. 고통의 신비 3단에서 로마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로마의 하급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시관은 그들이 취한 가장 모욕적인 행위로 왕과 위엄의 상징인 면류관을 사용하여 고통과 수모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폭력과 멸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모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사탄의 하수가 된 영혼들,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영혼들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셨고 세상 욕망에 빠져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 가시관의 고통을 참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상처는 우리 구원의 몸값이고 은총과 하느님 자비의 셈입니다. 이 셈에서 우리 죄악에 더러운 얼룩을 씻고 이 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지상에서의 완전한 성화입니다.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누구나 방심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타락과 욕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참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에 자신이 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도덕이나 지성으로 무장된 모습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있으며 실제 내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손해보길 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떨쳐버리고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의 고난에 가까이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세상 물질에 지혜를 받으며 그 끝은 죽음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봉헌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봉헌드릴 때 값진 보화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이 비탄에 빠진 성모님의 침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신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일치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